한식 세계화를 위한 노력은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웨이팅은 기본이고 한 달 전부터 예약 경쟁에 치열한 뉴욕 한식당이 있습니다. 뉴요커들의 입맛을 사로잡은 비결은 뭔지 이지은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외국인 두 명이 떡볶이와 메밀국수를 맛보더니 고개를 끄덕입니다. 파무침을 곁들인 우대갈비와 컵라면 볶음밥까지 주문하며 메뉴를 추천합니다. 지난해 미국 뉴욕에 문을 연 퓨전 한식당인데 한 달치 예약이 마감될 정도로 인기입니다. 한국과 당도가 다른 고춧가루에 맞춰 레시피를 변경하거나 직접 짠 들기름 대신 블렌딩의 한국 식재료의 맛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특히 갈비 스테이크와 비슷한 우대갈비가 빠르게 입소문을 탔고 뉴욕에서 먼저 선보인 컵라면 볶음밥은 높은 호응을 끌며 한국 매장에도 판매됐습니다. 한식을 넘어서서 K-콘텐츠의 확산의 끝단에는 항상 푸드가 있을 거라고 예상을 했고요. 호족반을 오픈하기 전부터 조금 많은 그 호응도가 있었고 뭐 1개월에서 2개월 정도의 예약이 꽉 찰 만큼 호응은 뜨거웠었어요. 그리고 뉴욕 언론에서도 뭐 그 이터라든지 아니면 뉴욕타임즈라든지 거기서 이제 멘션을 줘서 특히 이제 그 외국 사람들이 이제 K-드라마나 K-영화를 보고 이제 그거를 궁금증에서 이제 시도를 해보는데 막상 먹어보면 굉장히 맛있거든요. 다른 나라하고 달리 요 야채를 골고루 활용을 해서 음식을 만든다는 점에서 좀 독특하고 이 비건이라든가 베지터리안들에게는 굉장히 이제 선호하는 음식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외식업체 GFFG가 런칭한 도넛 브랜드 노티드도 미국 진출을 준비 중입니다. 노티드는 지난해 미국과 일본, 대만에서 팝업 스토어를 열고 해외 시장 가능성을 확인했습니다. 한국에서의 노티드는 저희가 그 다른 도넛과 차별을 주기 위해서 저희 상품에 좀 집중을 많이 했었어요. 뭐 예를 들어서 그 도우의 질을 올린다든지 크림의 다양화와 그리고 또 크림의 그 QC를 높이기 위해서 조금 비싸지만 좀 프리미엄한 크림을 사용한다든지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충분히 미국에서 갖고 있는 도넛의 이미지와는 좀 상반된다고 생각을 했고 세계적으로 한식 시장이 커지자 정부도 팔을 걷고 나섰습니다. 지난달 정부는 2027년까지 세계 한식 시장 규모를 300조 원으로 키우고 해외 한식당 수를 15,000개로 늘리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데일리 TV 이지은입니다.